무대에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한 거는 처음입니다. 왜냐면 워낙 이게 비싸니까 저를 이런 데 초청을 못해요. 가요 무대도 노래 한두 곡을 안 나갑니다. 김선아 왜 텔레비 안 나오나? 이게 비싸니까. 그래서 오늘 이 무대는 돈보다는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뵙지 못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별로 안 받고 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같이 하게 돼서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.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은 관객이 더 많고 꽉 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근데 어디 딴 데 놀러 갔나? 내가 여기 한 거 모르나 봐요. 당연히 모르죠. 예, 모르죠. 예. 니도 좀 선전 좀 잘하지 그랬냐. 도대체 김세나라고 프랑카데이도가 없어. 그러니 어떻게 날 볼 거야. 김세나 보고 싶어 죽겠다는데. 그래도 이렇게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신 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레나가 아직까지 이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는 걸 정말 행복합니다. 사실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멍 해가지고 저게 진짜 김세레나요? 아니 김세레나가 언제 저 가수인데 아직도 저렇게 섹시하고 매력있고 아직도 저렇게 이쁠까? 옛날이랑 지금이랑 변함없네?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. 늘 여러분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 세레나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예인으로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노력하면서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야, 마이크하고 왔다 갔다 하냐. 잘 좀 해주라.
오늘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났는데,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신 노래 성주풀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